여기 8환만 견성을 밝히는 게 아니요. 위에서 네 번째까지 다 견성을 밝혔고 밑에도 다시 이제 다섯 번을 또 견성을 밝히고 여기서 다섯 번째 견성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아나나, 너는 이 모든 변화상을 보라.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을 보라. 변화상이라고 변화하는 상이 여덟 가지입니다. 위에서 말한 거. 해가 뜨면 밝고 구름 끼면 어둡고 하는 그런 등등이 여덟 가지가 나와 있죠. 그걸 보라. 내가 지금의 각각 본래 인한 바를 인한 바 곳에 돌려 보내리라. 여기 번역도 좀 고쳐야 되겠구만요. 내가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상을 보나니, 보거니와 하지 말고 보나니, 내가 이제 본래의 인한 곳에 돌려 보내리라. 그렇게. 본래의 인한 곳이란 것은 본래 밝은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밝은 것은 태양이 떴기 때문에 태양에 원인이 있거든요. 어두운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구름 끼었으니까 어두우니까 구름한테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인이 된 바, 인한 바의 곳을 곳에다 돌려보내리라. 건강이 좋고 시간이 좋으면 이런 걸 좀 고쳐서 새로 좀 좋게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가 없어가지고 또 건강이 좋아야 이걸 붙잡고 번역을 하는데 옛날 같으면 많이 했는데 지금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정도요. 세월이 무심하죠. 어떤 것이 본인이냐? 무엇이 본래의 인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어두운 것의 본인 또는 밝은 것의 본인 그런 여덟 가지의 본인이 바로 어떤 거냐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또 설명하십니다. 아나나, 이 모든 변화가 말이죠. 여러 가지 변화에서 밝은 것은 해 돌려보낸다. 밝은 것은 해가 떴기 때문에 해에다 돌려보낸다 말이야. 무슨 까닭이냐 하면 해가 없으면 밝지 못합니다. 밝은 원인은 해에 속하나니. 그러므로 해에 돌려보낸다 말이야. 밝은 것은 해가 떴기 때문에 밝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두운 것은 어디에 보내냐? 어두운 것은 크골에 보내고, 크골은 내나 어두운 거지요. 크골이라고 보다도 운무라고 아까 구름 끼면은 했으니까 구름이 더 좋은데 그냥 여다 크골이라고 한 것은 아마 번역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번역자가. 크골이라고 다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16날, 17날 이거 다 밝지 않아요? 밝고 또 그것이 저 금음날만 안 밝지. 금음날이 달만 없을 뿐이지 어두운 것은 그다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구름 끼고 안개 끼어야 캄캄해야 어두운 거니까 저 위에처럼 하려면 운무, 흑월에 운무가 자욱하면 했으니까 운무에 돌려보내야 되죠. 그리고 통한 것은 문에 돌려보내고 아까 고유 틈으로는 통함을 보고 그랬죠. 문을 열어놓으면 통하니까. 또 막힌 것은 담집, 돌담이나 흙담에 돌려보내고 또 반연이라 해서 아까 가지가지 이상 전진을 보고 느끼는 그런 반연은 전진 분별에 보내고 완허는 완허가 바로 완공이죠. 허공에 돌려보내고 또 울발은 하선 그 답답한 자욱한 먼지는 티끌에 보내고 청명한 것은 개인 것에 돌려보낼 수 있다. 비가 왔다가 개니까 청명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덟 가지는 돌려보내죠. 팔종은 다 돌려
보냅니다, 지금. 아직은 본론은 안 나왔어요, 지금. 명환. 밝은 것은 무엇으로 보내냐면 태양으로 명환 이러고 또 암한 어두운 것은 이걸 거구라고 그랬죠. 통한 고유하고 그대로입니다. 여기 그대로 적으면 돼요. 환자는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구하고 이거하고 요 운무하고 장우 분별 요 공하고 진하고 재하고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죠. 이것은 다 본래의 그 밝은 것은 태양이 본인이고 어두운 것은 구름과 안개가 본인이고 그런 식으로 다 돌려보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못 돌려보내죠. 그것이 바로 묘명심이다 그 말이죠. 고온 모든 세간의 일체 소유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일체의 것이 이런 종류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이 여덟 가지 하면 대충 다 들어갔죠. 여덟 가지 정도 하면은 밝은 것, 어두운 것, 통한 것, 박힌 것, 또는 반연, 또는 허공, 또는 먼지, 청명한 것. 이것들은 전부 다 여덟 가지 그러한 내용들이 모든 그 전진에 해당이 되죠, 전부가. 그러나 내가 여덟 가지를 보는 여덟 가지가 저 밝은 것 보고 어두운 것 보고 통한 것 보고 막힌 것 보고 하는 여덟 가지를 보는 견정 명원은 마땅히 어디에 돌려보내고자 하느냐. 견정 명원이 아까 말한 견성이죠. 묘명심? 묘명심은 어디다 돌려보내려고 하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약에 견정 명성을 밝은 데다가 만약에 돌려보낸다면 밝은 데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곧 박지 아니할 때는 다시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밝은 데다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견정병원을. 비록 밝고 어두운 따위가 가지가지 차별을 하기는 하나 어두운 것하고 밝은 것하고 막힌 것하고 통한 것하고 서로가 다르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요. 상극이죠. 정반대 현상이죠. 반대 현상으로서 차별이 있기는 하나 그 보는 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견은 견이란 말은 견정 명성은 견자가 견정 명성입니다. 견정 명성은 차별이 없어요. 어두운 것을 보거나 밝은 것을 보거나 막힌 것을 보거나 통한 것을 보거나 흐린 것을 보거나 개인 것을 보거나 그 보는 것은 차별이 없지 그 어떤 환경은 차별이 있지만은 대상들은 어둡고 밝고 막히고 통하고 흐리고 막고 하는 차별이 있지만은 견정명은 견정명성이 보는데 그 자체는 차별이 없죠. 그건 내나 하나가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지요. 이 방은 차별이 없어도 이 방한 공간은 앉는 사람은 다 다르죠. 그와 같이 견성은 이 방안이라면 그 방안에 나타나는 여덟 가지 팔종상은 팔상은 바로 차별하는 여러 사람과 같은 거지요. 결론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밑에 나옵니다. 제 과한 자는 그것서부터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아까 여덟 가지죠.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그건 다 그런 것은 저절로 너가 아니란 말이죠. 너란 말은 안 하는 본심이 아니죠. 안 하는 견정 명성은 아니죠. 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밝은 것을 안하니라 할 수도 없고 어두운 것을 안하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아니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무거냐 말이야. 여기도 이렇게 윤문을 잘못했어요. 내가 한번 적게 한번 보세요. 능엄 학자들의 역대 지적은 못했어요. 제 과한 자는 자연 비여죠. 자연이 내가 아니다 말이죠. 그건 딴 거다 말이죠. 밝은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그건 내가 아닌 다른 경계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려한 자를 이렇게 해놨죠. 불려한 자는 비여이 수가 네가 아니고 누구냐 이거요. 여기서 한번 뭐가 잘못됐어요. 글자가 내가 국청사에서 등엄경을 여러 번 그때 등엄경 국청사에서 한번 강의했는데 그때 읽으면서 내가 발견했어요. 여기다 여자 해놓으니까 말이 좀 터틀하잖아요. 여기도 가짜를 쓰면 좋죠. 여자를 거지 말고 윤문을 갈 때 차라리 여자를 거지 말고 오를 가짜로 했으면 더 좋은데 앞에처럼 괜히 글자를 바꾸니라고 박용이가 박용 글것이죠 하는 솜씨가 말이죠. 글자를 찾고 달리하는 그런 괴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지 제 가한 자는 자여 비여니와 불가한 자는 비여이수 그려버려야 말이 좋지 말이에요. 너여자 문필에 있어요. 밑에 것은 너여자가 맞지만은 비여이수란 말은 그건 맞는데 무슨 여다가 여자를 또 갖다 놓았냐 말이야. 방미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것도 내가 환자랑 한번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너의 자보다 훨씬 낫지요. 알아먹기가 글도 좋고 가히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자연 뇌가 아니거니와 가히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네가 아니고 뭐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놈 너의 자를 거다 똑같단 말이야. 저기서도 나 자가 그 잘못 놓은 게 있잖아요. 글자 한 자를 바꿔놓고 읽어보면 훨씬 말이 더 순하고 잘 통하죠. 예? 윤문이 좀 제대로 잘못되었어요. 박용호 것이 이제 번역할 때 윤문이 가자로 해야 할 것을 여자로 했단 말이죠. 그것까지 해서 이제 본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것은 네가 아니고 허망한 전진에 해당이 되지만은 여덟 가지를 보는 그 견정 명성 너 마음자리는 어디다 돌려보낼 수 없지 않냐 말이죠. 돌려보내려면 아난한테 돌려보내야죠. 견정 명원을. 그러면은 네가 아니고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너다 이거예요. 견정 명원은. 그러니까 견정 명원은 바로 아나는 본심이요 본성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은 불생멸이거든. 변동이 없고 생멸이 원래가 없고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가 끊어진 자리거든. 그 자리가 정말 진짜 너 본래의 면목이다 말이죠. 본래의 너 주인공이다 말이야. 너 본래 주인공은 어디다 돌려보낼 수 없다 말이야. 책임을 어디다 전가할 데 없지 않아요? 발 돌려보낼 수 있고 어두운 것은 구름과 안개에다 돌려보낼 수 있고 통한 것은 문을 열어놓으면 통하니까 통한 것은 문에다 돌려보낼 수 있고 막힌 것은 담에다 돌려보낼 수 있지만은 그 여덟 가지를 보는 견정 명원은 어디다 돌려보낼 곳이 없단 말이죠. 바로 너다 이거요. 그러니까 너인데 그 견성은 네가 아니고 바로 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견성을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알라 곧 알라 너 마음이 본래 묘명정이요. 본래 묘하고 밝고 깨끗하거늘.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견정 명원 묘명심체 묘명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그렇죠. 모든 중생의 본래의 마음자리가 마음이 본래 묘하고 밝고 깨끗한데 거기에 탈이 붙어서 본래 병이 없는 건데 아파가지고 병났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스스로 미민하여 미민이라는 것을 혼미하고 답답하여 그랬구만요. 번역을 깨닫지 못한 것이 미민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미하고 답답해가지고 본을 상실하고 본래 묘한 것을 번역은 묘할 묘자를 하나 더 넣었구만요. 근본을 상실하고 상자는 상실했단 말이에요. 근본이 본래 밝은 아까 본묘 명정 본래 면목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윤회를 받아서 여기저기 삼계 고해에 윤회하는 것을 받아서 나고 죽는 그 생사 속에서 항상 표익을 받나니 표익을 익기 때문에 익사사고 당하듯이 표류하듯이 물속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생사의 고해 속에서 항상 표류하고 익사를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애가 열애는 부처님이죠. 열애가
너를 보고 가히 불쌍함이 든다고 이름을 하느니라. 말을 하느니라. 너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고 가련하다고 하느니라. 이제 다 나왔죠? 다섯 번째 견성은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 오래간만에 끝났네. 며칠 걸려서 한 줄을 띄었죠. 돌려보내기가 어려운가 보지. 생강차는 생강과 물에 돌려보내고, 예? 마시는 것은 장구에 돌려보내고, 그 생강차의 맛을 보고 맛을 보고 맛을 하는 뭐냐 미원인가 그것은 어디다 돌려보내겠어요? 예? 그건 자기가 아는 마음이죠. 그 자리는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는 끝났습니다.